잠깐만요. 네. 저는 뭐 아, 죄송합니다. 저라고 그러는 거 딴 얘기 했네요.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아, 성렬 씨 있는 줄 몰랐어요. 연습하고 있어, 성렬아. 어. 예. 성렬 씨. 예. 저기 그 이 세 분 나와 계신데 거기 가 있어서 네. 이 세 분 중에 누구한테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서운했던 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. 방송에서. 사실은 편지엔 좋은 얘기만 썼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거 좀 마음이 상했었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? 혹시 세 분 중에? 일단은 조효정 씨가 엉덩이에 발라준 건 거짓말이라는 거 빼고. 그렇죠. 그것도 서운한데 우진이 형한테도 좀 있죠. 예, 뭐가요? 이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. 네? 뭐가 잘해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대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잘해준 것 같은데 다 누구한테나 그런 건지 뭔지 그러니까, 진심이었는지. 그러니까 저한테만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. 아니 왜 본인한테만 잘해주길 바래요? 모든 사람한테 잘해줘야죠, 사람이. 아니 그렇죠. 근데 방송이라서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아~ 잘해주는 건지.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. 정글 네. 갈 때. 또 우진이라는 사람은 원래 저렇게 잘해주나 노력을 하나? 근데 가서 겪어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지 우진아? 영혼이 너무 맑은 사람인 거예요. 그 진짜. 옆에 누구예요? 성렬 씨 옆에? 방송 중에 여기요 저기요 누구야? 밥 시켰나 보다. 아니 여기 연습하고 있는데 누가 시끄럽다고 저기요 조용히 하라고. 연습하는데 시끄럽대요? 예. 그 아줌마 시끄럽다고 얘기해줘요. 예? 아니에요. 근데 우진이 근데 얘기해보세요. 우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. 천성적으로. 앞뒤 맞아요. 다른 게 없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. 잘해주는 예. 사람. 모두한테. 그 방송 한 4회, 5회 정도 나갈 때쯤에는 그 미리 말씀드리면 몰래카메라 비슷한 게 한번 나가요. 아~ 예. 노우진 씨가 아주 펑펑 웁니다. 그 얘기를 해도 돼요? 예. 그게 인간성이 그때 나와요. 아~ 그래요? 예. 성렬 씨는 안 웁니까? 애기 같고. 성렬 씨도 울었어요. 애기 같고. 예. 근데 왜 울었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. 아, 성렬이 울었어요. 예. 오늘 집에 또 울 거예요. 왜 울었는데요? 아, 엉덩이 때문에요. 아, 예. 원래 그 여정 누나가 발라준 게 아니라 성수 누나가 발라준 거래요. 아, 성수 누나? 아니, 아까 편지 써줬잖아요, 막내가. 네. 네, 성렬 씨에게 답장 한 말씀 짧게라도. 네. 여정 씨부터 할까요? 네. 성렬아, 너 같은 동생 알게 돼서 너무 좋고, 내가 또, 뭐랄까, 실제로 알고 응원할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아이돌 한 명씩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고마워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래. 아 진짜 이번에 그 성렬이를 알게 돼서 형이 너무 왜 웃어요? 너무 행복했고 정말 그 아이돌들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털털하고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느꼈고 정말 우리 형들에게 있어서 탄산 음료 같은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. 너는 콜라야. 유아 콜라. 아 그거 말했어요 콜라? 말했어. 성열이는 저랑 띠동갑입니다. 그래서 담이 형. 네. 담이 형이야. 같은 양띠인데 정말 어리고 철부지일 줄 알았는데 너무 간데 사실은 저보다 더 형 같더라고요. 저는 연결에 가면 저보다 힘세고 일 잘하면 다 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형도 아닌 형님이었어요 성열이는. 그래서 가서 병만형도 너무 좋아했고 사실은 다들 또 부르고 싶은 게스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, 너무 잘했거든요. 기회가 되면 또 같이 가자. 그래, 수고했어. 당이야. 그래. 예, 그래. 그래요, 성렬 씨도. 네. 한 말씀 해주세요 세 분에게. 저는 가서 좋은 형 누나 덕분에 정말 편하게 잘 갔다 와서 즐거웠고요. 다음에 또 이 멤버 그대로 갔으면 좋겠네요. 또 사랑해요. 그래요. 고마워. 저 인피니티 팀 한번 같이 한번 출연해 주세요. 아, 근데 저는 왜 안 불렀어요? 예? 저는 왜 안 불렀어요? 연습한다 그래 갖고요. 저희가 부르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아, 자, 그거 얘기해야 돼요. 참 인피니트가 방송 3사 다 석권했어요. 1등을요. 맞아요. 축하한다고. 네. 네. 축하해 성렬아. 아, 감사합니다. 인피니트 화이팅! 인피니티 노래 틀어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데스티니 듣고요. 콘서트 좀 대박 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대박 나. 네, 감사합니다. 노래 듣고 올게요. 놓치지 않을게 널 울리고 떠난 널 미워해도 돼 울려볼게 다 아파볼게 나
생각에 가로막힌 채 대화조차 시간 낭비라 너의 마음이 난 밀어내 잠시만 나만 고뇌 속에 남아 고뇌 또 내 바람만을 담아 보내 본래 자리 잡길 그게 나의 품에 안겨 다신 이렇게 널 놓치지 않을게 널 아프게 해도 말 미워해도 돼 조여볼게 내 아파볼게 돼